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인 GV80의 소식으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은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두 번째 SUV인 GV70이 비슷한 시점에서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죠. 미리 보자면 내년 이맘때쯤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만들 차량이 있는데요. 두 차량을 뛰어넘는 차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의 플래그십 차량 중에서도 최고의 플래그십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G90이죠. 이 차량이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면서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룩이 적용됐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G90 마치 풀체인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G9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공식처럼 두 줄의 헤드램프와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죠.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릴의 디자인은 각진 G80 또는 GV80보다는 부드러운 G70, GV70에 더 가깝습니다. 그릴 테두리 부분은 G70, GV70처럼 라운드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풀체인지 되는 G90은 이런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과연 G90은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까요? 또한 어떤 차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기함 중에서도 최고의 기함인 G90 풀체인지의 테스트 차량이 국내 도로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두 줄의 헤드램프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G90 풀체인지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처음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란 디자인이 있는데 헤드램프, 그릴도 아닌 타이어도 아닌 보닛의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이 가능해? 소형 차량도 아닌 대형급 차량인데 말이죠. 보닛을 보시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모자를 푹 뒤집어 쓴 것처럼 전면부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휠하우스 바로 위쪽까지 일체형으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궁금한데 비교해봐야죠. 기존 G90의 경우 보닛 덮개는 엠블럼 위와 휠하우스 한참 위쪽에서 파팅 라인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일반적인 디자인이죠. 하지만 포착된 사진을 보면 다시 보더라도 보닛의 범위가 정말 큰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영역에 있어서 휠하우스 바로 위에 방구의 디자인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커다란 덮개가 위쪽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금형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는 점인데 이렇게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이 차량은 소형 차량도 아닌 초대형급 차량인데 이런 디자인을 적용시켰다는 점이 사실 많이 놀랍습니다. 휠하우스 커버 쪽까지 완전히 덮는 디자인에 있어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크기와 범위는 G90 쪽이 훨씬 크겠죠. 두 줄의 쿼드램프와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 그리고 포물선 디자인의 파라볼릭 라인과 함께 새로운 보닛의 디자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을 예고하는 것 같네요. 처음으로 G90 풀체인지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인데 디자인을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격자형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은 변함없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사이즈에 있어서도 전면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큰 사이즈죠. 풀체인지에서도 변함없이 큰 사이즈가 적용되었네요. 위장막 차량 상태인데도 그릴 테두리의 디자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GV80처럼 각진 형태가 아닌 기존 G90처럼 그릴 중간이 도자기처럼 좌우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차이점을 비교해봤는데 위장막 차량의 그릴 중앙을 보면 좌우로 볼록한 형태이지만 GV80은 아래로 바로 뚝 떨어진 형태죠. 동일한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해도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릴의 크기가 크다 보니 그릴 중앙에 위치한 번호판은 여전히 좀 어색한 위치인데요. 동일한 위치에서 제공이 됩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제네시스 브랜드와 모든 차량이 동일한 두 줄의 디자인이죠. 차이점이라면 두 줄 사이를 가르는 한 줄의 디자인이 G90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측면부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필러, B필러, C필러 뒤에 작은 창이 추가가 되었네요. D필러 혹은 쿼터글래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디자인을 한 이유가 있겠죠. 초대형 세단인데 일단 차량을 더욱 크게 보이는 디자인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도어가 열리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프레임리스라는 얘기겠죠. 바로 이 부분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마치 유리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이 없는 디자인으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예전에 그랜저나 다른 차량에서 이런 방식의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었었죠.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드디어 제네시스 차량에도 히든 도어가 적용이 되었네요. 플래그십 차량인 G90에서 제네시스 차량 최초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도어가 별도로 돌출되지 않고 가볍게 터치하면 팝업되는 그런 방식이죠. 사실 이 방식은 수소 차량 넥소에서 최초로 선보였는데 넥소를 처음 시승해보고 처음 알려드렸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죠. 하지만 가볍게 누르게 되며 외부로 팝업되는 구조인데 G90에서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일명 사슴의 뿔을 닮았다고 해서 노경휠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혈관이 퍼져가는 것처럼 강렬한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는 전면 타이어가 245, 40R, 21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네요. 호륜 타이어의 경우 275, 35R, 21인치로 기존보다 타이어의 폭은 비슷하지만 편평비와 인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 차량이고 출시까지는 시간이 제법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각형 디자인의 배기구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하부를 보면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이 많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G90의 경우 2톤 초반에서 2.3톤에 이르는 거구였죠. 무게 감량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상징적인 기술력을 알리기 위한 차별적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최초로 두 개의 라이다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다를 통해서 주변을 스캔하고요. 보다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국내 차량 최초로 레벨 3단계의 반자율 주행 기술을 바로 G90 풀체인지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반자율 주행 기술은 카메라와 레이더를 조합한 것이죠. 이 방식보다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벤츠 S클래스와 아우디 A8에서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는데 한 개의 라이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G90 풀체인지에서 무려 두 개라니, 그리고 상당히 고가의 가격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을 제공할지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리브 에어 서스펜션 기술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한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하죠. 국내 제조사의 경우 예전에 제공이 되었다가 현재는 에어 서스펜션 기술을 제공하는 차량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GV80이 처음 출시가 될 때 에어소스가 당연히 제공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공되지 않았죠.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의 특징을 전방에 달린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게 되는 기술인데요. 최대 10c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방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다는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미리 파악이 되겠죠. 차량이 스스로 정보를 낮추고요. 서스펜션 모드를 좀 더 부드럽게 변경해서 승차감을 개선해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인천대교와 같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다리를 건널 때면 차체가 바람 위에서 조금씩 밀려가는 현상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차고가 높은 차량이라면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만약 차고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퓨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술은 SUV 차량 같은 경우 차고를 최대 10cm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고를 낮추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죠. 안전한 운행을 돕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아마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차체의 높이를 낮춰줍니다. 스스로 차체를 낮추게 되는 기능까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카메라, 라이다까지 조합이 된다면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G90은 차원이 다른 기술을 많이 선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기술은 현대차 그룹 최초로 G90 풀체인지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이니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G90 풀체인지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민국 넘버원 플래그십 차량인 G90 풀체인지 소식도 꾸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